재야, 아까 다시 들어온다고 하고 못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소리를 줄이고 싶은데 소리를 못 줄이겠네. 내 집입니다. 집에 왔어요, 방금. 잠만. 리모컨이 어딨지? 모르겠어서. 모르겠다. 못 끄겠어요. 노래 제목 모르겠는데 그냥 유튜브에서 큰 거예요. 노랫소리 좀 지르려고 했는데 리모컨은 정말 발이 달린 것 같아. 나 입술색 너무 없다 지금. 아무것도 안 발랐어. 밥 먹고 립글로즈? 오늘 머리 예쁘다고요? 머리도 예쁘고 메이크업도 예쁘죠. 회사 대표님이 사준 잠옷입니다. 선물해주신 잠옷입니다. 예쁘죠? 잠옷이에요. 예쁘죠? 사실 잠옷 입고 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잠옷 입고 좀 누워있으려다가 잠옷 인증샷도 찍고 오늘 머리도 너무 마음에 들고 메이크업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그냥 지우거나 샤워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하기 전에 인스타 라이브 켰어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노랫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보이긴 한다고? 입술색이 없어서 그래요. 몸이 진짜 너무 안 좋아서 아침부터 어제부터 좀 안 좋았어요. 저 립스틱 뭐 바르냐면요 헤라 며칠 전에 샀어요. 헤라의 462였나? 462번. 그게 저는 제일 요즘 끌려요. 요즘 약간 글로시한 거 좋아해서 좀 글로시한 게 잘 지워지긴 한데 글로시한 거 좋아합니다.
쿠션은 정샘물이 정샘물 쿠션이랑 아니면 딘토 쿠션. 딘토를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정샘물, 수정용으로는 정샘물. 헤라꺼 근데 422번도 예쁘고 462번도 예뻐요. 근데 센슈얼 뭐 어쩌고 그 투명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아 모르겠네. 하여튼 저는 요즘 글로시한 걸 많이 바르는...이다. 쿠션. 그리고 스킨케어는 꼬달리죠? 네, 그리고 제가 왜 집 밖에 안 나가시는지 아세요? 저희 집에도 눈이 오거든요. 아 웃겨. 아 꼬멜라. 네 집입니다.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약속도 취소하고 네 그랬어요. 레슨도 취소하고 집에 눈 많이 온대. 지금 폭설이에요. 폭설. 폭설주의보. 지금 폭설주의보입니다. 이거 너무 예쁘죠? 이렇게 리본도 이렇게 달리고. 저 잠옷 좋아하잖아요. 않으면 제가 무슨 영상을 하나 찍어야 되는데 팬명 개인 러블리너스는 우리 러블리즈 팬덤명이고 저의 개인적인 팬명을 정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사실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커뮤니티가 아직 열리지 않으면 인스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필리핀 팬 헬로 필리핀 러블리너스. 귀엽고 부를 때 사랑스러운 거였으면 좋겠어요. 집이 왜 이렇게 어둡냐고요? 불을 안 켰거든요. 필터를 해볼까요? 아니면 필터를 다른 걸 필터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야. 근데 이거 필터하면 이상할 것 같아요. 그냥 이 상태로 놔두겠습니다. 오늘은 저녁 전까지 좀 잘라고요. 지혜밖에 모르는 깡깡이들 하는데 깡깡이들 하면 약간 좀 아니야. 이건 영상으로 찍을게.
재민이들? 재민이들이 뭐야? 제가 아까 정예인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정예인이 저보고 깡패래요. 제가 장난 좀 쳤더니 저한테 깡패라고 하네요. 그래서 정예인 때문에 정신이 말짱해졌어요. 제가 더 깡패처럼 할 거거든요, 정예인한테. 남은 연말 뭐 하세요? 저 남은 연말에는 지금 제 계획은 사실 나 남은 연말 뭐 하지? 남은 연말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 근데 나가 놀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나가면 위험합니다. 나가도 두 명 이상 모이면 안 돼요. 그래도 저는 점심에 약속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유튜브 촬영도 있고 다른 영상 촬영도 있고 다른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노래가 아주 극 고조 분위기로 이렇게 가는데 언니 최근에 쇼핑한 거 뭐야? 저 안경 샀어요. 최근에 쇼핑한 거 안경 샀어요. 안경. 젠틀몬스터. 그래서 그거 근데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냥 예뻐서 샀어. 그리고 최근에 쇼핑한 거? 나 요즘 쇼핑을 안 해. 젠틀몬스터 안경 진짜 예뻐요, 여러분. 완전 추천. 저 가끔 막 안경 사진 찍어서 스토리에 올리잖아요. 그거 거의 다 젠틀몬스터. 진짜 추천. 아, 요즘 산 거 모자. 다 옷을 잘 안 사네요. 모자 샀다. 그리고 쇼핑한 게 없네. 모자는 자라에서 그 약간 좀 귀여운 모자 샀어요. 그때 24일날 수정이랑 예인이랑 저는 예인이 무슨 미국 아울렛 온 줄 알았어요. 아니 무슨 자라에서 옷을 아울렛 마냥 사. 아 나는 예인이가 없어진 거야. 그냥 알고 보니까 아니 전화도 안 받아 막 수정이랑 막 만났는데 저희 각자 쇼핑하고 만나거든요. 저희는 자라를 한번 들어가면 각자 셋이 옷 스타일이 아무래도 보는 옷들이 다르니까 각자 옷을 입어보고 결제하고 그 이후에 알아서 눈치껏 잘 만나자 했는데 예인이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한 40분? 저희가 한 40분 쇼핑했는데 거의 1시간째 연락이 왔어. 40분 한 20분 뒤에 연락이 오는 거야.
계산 줄이래. 옷을 입어보고 있었대. 저는 무슨 예인이가. 아, 미국 아울렛인 줄 알았다니까. 아, 한가득 사더라고요. 아, 근데 미국 아울렛 온 줄 알았는데 무슨 그만큼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많이 사긴 했는데 그만큼 사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끝까지 와, 한 가지가 자꾸 눈에 거슬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고 싶은 그 주문 줄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사고 싶었던 그 가디건이 그 주문 줄이래. 계산 줄에서 봤는데 계산 줄이 너무 길어서 다시 뒤로 가가지고 그거 가져오기가 좀 뭐했다길래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언니 인터넷에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따로 그 초록창에 검색해서 바로 한 번에 찾아서 링크를 보내줬는데 바로 읽질 않더라고요. 걔가 또 하여간 어쨌든 내가 찾아줬다. 생색내기. 하여튼 요즘 사서 마음에 든 거 자라 에서 모자. 여러분, 저는 이제 곧 끌 거예요. 일단 물어보고. 오늘의 TMI. 저는 오늘 TMI라기엔 오늘 회사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TMI죠? 오늘은 회사에 다녀왔고 메이크업이랑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언니 점심 먹었어요? 네, 회사 밑에 카페 토스트 먹었어요. 에그 햄치즈 토스트에 바닐라 라떼 따뜻한 거 먹었습니다. 리턴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돌아왔냐는 거죠? 네, 다시 돌아왔어요. 무슨 색이 좋아? 라고 하시는데 저는 다들 알다시피 보라색을 진짜 보라색 성애잔데요. 보라색을 너무 좋아하고 찐보라, 연보라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막상 보라색 물건은 없어요. 거의 흰색깔이 많고요. 집에 있는 가구들도 보시다시피 다 흰색입니다. 키치하고 힙하고 하이틴스러운 걸로 부탁드려요.